그만큼 오늘 테이블 파악도 잘돼 있고 본인 컨디션도 좋기 때문에 자, 이번 세트에서 이제 신영 선수는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네. 자. 마민컴 선수는 지금 나머지 세트를 다 따내야만 승부치기까지 이어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세트 1이닝 선공 마민캄 득점. 네, 오늘 초구 공략은 두 선수 다 수월하게 해주고 있죠. 네. 전체 4세트 중에 3세트를 이제 승리하면 승리인데, 세트 스코어 2대2가 될 경우에는 승부치기 갑니다. 그러니까 마미캄은 3세트, 4세트 다 이겨야 승부치기 갈수 있는 거죠. 네. 살짝 코너 쪽에 몰렸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을 더 가질 수가 있어요. 아, 네. 충돌 나옵니다. 자, 충돌을 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정확하게 지금 또 충돌이 났잖아요. 네. 네. 역시나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민컴 선수. 자, 초구 득점, 1득점은 네, 좋은 모습은 아니죠. 네. 신정주. 오, 오, 충돌 피했고. 네. 올라오는 득점이 오, 아, 네. 성공합니다. 아우, 지금 네, 이 타이밍이구만. 네. 야. 신현 선수가 사실 원했던 타이밍보다는 조금 긴박했거든요. 네. 조금 살짝 더 두꺼운 두께 맞으면서 위험했었는데, 그렇죠. 아. 아, 절묘하게 충돌을 피했고요. 되돌아오는 샷, 그리고 빠질 곳 없어요. 네. 성공합니다. 신정주 선수는 1세트의 1, 2이닝을 제외하면 매 이닝에 물론 공타 이닝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다 득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연속 득점이 그리고 잘 나왔죠. 네. 아, 방금, 네, 엎드리기는 조금 차이가 있긴 했는데. 네. 신정 선수 뭐 표정에서는 지금 여유가 사실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오늘 뭐 경기가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엎드리기 실수.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대회전을 길게 시도했는데 각도가 나오나요? 가는데요. 성공합니다. 네, 아, 어려운 공 해결했습니다. 네. 지금 이목적구조 노란 공의 위치가 사실 맞춰내기 아주 힘든 자리거든요. 네. 네, 회전을 제어를 하면서 아주 길게 만들었던 대회전이 정확한 지점에 꽂혔네요. 네. 좀 고민을 해보다가 지금 뱅크샷 쪽을 바라보고 있는 플러스 형태가 아니고요. 회전을 또 뺐어요. 네. 뱅크샷 와. 성공. 도대체 뭐 이런 감각은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네, 지금 회전 빼고 각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렸는데 3뱅크 시도했던 게 2뱅크로, 네. 이렇게 맞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또한번 확률을 높이는 시도에서, 자, 득점으로 이어졌던 마민캄 선수. 네, 살짝 찍어줬는데요. 네. 네. 성공하는군요. 자, 마민컴 선수 또 초반에 보여줬던 그 템포, 네, 조금씩 나와주고 있죠. 예. 자, 자, 올라오는 득점이 다시 됐습니다. 성공. 자, 이 이닝에서 5점을 몰아치는 마민캄. 6대2. 그러니까 마민컴 선수가 이렇게 다득점 만들어내는 모습 보면 정말 편하게 편하게 꼭 뭔가
흐름이 잘 이어진 것처럼 네. 그 진행이 잘 되는 모습인데. 그렇죠. 뭔가 생각이 많아지면 마미칸 선수는 그 경기가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지금 뭐 리버스 공격은 상당히 또 각도 만들어내기 좀 불편함이 있었고요. 네. 좀 더 앞쪽으로 밀려나가는 각도가 필요했는데 순간적으로 스피드 사용을 하면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짧게 빠져나갔습니다. 네. 네, 오늘 뱅크샷 감각이 괜찮았거든요. 네. 신정 선수. 아하. 뱅크샷 실패. 목적구의 반대쪽 두께 맞으면서 네, 조금 짧게 진행이 됐는데 자, 뭐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정 선수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경기 운까지도 어떻게 보면 신정 선수에게 조금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장장 단으로 더블 쿠션 네. 아, 네. 자, 3세트에서 공타 없이 메이닝 득점을 하고 있는 마민캄 지금처럼 뭐 두께를 사용을 하면서 각도 맞춰내는 모습에선 네, 또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마민캄 선수네요. 그렇죠. 자, 빗겨치기로 길게. 네. 네, 좋습니다. 자, 1, 2세트 뺏겼습니다만 3세트에서 뭐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는 마민캄입니다. 네, 매섭게 치고 나가고 있네요. 네. 뭔가 흐름을 바꿔내는 모습에서 확실히 장타가 또 필요하고 네 이런 뭐 화끈한 네, 득점들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 마미캄 그렇죠. 선수가 지금 다시 뭔가 이렇게 각성한 듯한 네. 그런 또 플레이들이 조금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길게 시도하지 않고 네, 코너 쪽으로 꺾어내는 뒤돌리기 네, 감각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노란 공과의 충돌, 네. 충돌 피했고 확실하게 연속했죠. 네. 네. 지금도 조심스러운 플레이를 한 게 아니죠. 두꺼운 두께에서 파워를 실어서 일목적괴 움직임을 확실하게 만들어줬고 네. 그 이후에 내공은 아주 긴 쪽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어지는 득점까지. 예, 2이닝 5득점, 3이닝도 5득점, 그리고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수들이 조심스럽게 플레이해서 다음 공 배치까지 만들어내서 좋은 모습도 있고 지금 마민캄 선수처럼 그냥 아주 편하게 공격을 했는데 다음 공이 그냥 좋아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네. 이거 놓쳤네요. 아하. 여기서 옆돌리기를 놓칩니다. 네. 너무 배치가 좋다 보니까 또 이런 실수를 하는. 네. 마민캄 선수가 한번 표정을 찡그려 봤는데. 네. 신정준은 오늘 놓치지 않아요. 상대 어떤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바로 반격을 하죠. 그렇죠. 오히려 차분한 모습은 신정 선수가 오늘 더 강했어요. 네. 네. 지금 이 옆돌리기도 네, 힘 배분 잘 해줬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고 득점이 됐습니다. 네. 빨간 공 이용해서 되돌리는 샷. 지금은 회전량이 좀 많이 걸려야 돼요. 네. 아, 너무 코너 쪽인가요? 네. 네.
조금 더 내공이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좀 보였어야 되는데 네, 코너로 좀 직진하다 보니까 자, 회전이 좀 많이 걸리는 모습이 나왔네요. 네. 자, 포지션까지 네. 마밍카메 2세트는 빈틈이 3세트는 빈틈이 없습니다. 얇은 두께 컨트롤하면서 일목적구했던 노란 공 완벽한 코너 쪽으로 진행을 시켜놓고 득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공이 조금 수월하게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배치가 나와준 거죠. 그렇죠. 여기서 키스. 네. 오, 오히려 이목적과 자리를 바꾼 게 네. 지금은 다음 공 더 좋아졌네요. 예. 저런 미세한 게 이제 경기에 또 그날 운이고 흐름이거든요. 네. 자리 바꿈을 하면서 옆돌리기로 다음 공이 또 나와줬기 때문에 자, 3세트는 이제 마미캄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밍캄 3세트 승리까지 2점. 세트 포인트 기록하는 마밍캄. 네. 자, 신밥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또 공략을 했는데 자, 노란 공 보세요. 노란 공이 왼쪽 상단 또 코너 쪽으로 이동을 잘했죠. 네. 자, 빨간 공과 지금 뭐 위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네, 끌어서 자, 자 4세트 마무리 기회인데요. 투쿠션. 네, 하나의 쿠션이 모자릅니다. 끌림이 이렇게 또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약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길었던 3쿠션으로 노렸는데 자, 그래도 저정도 끌어주는 스트로크가 나왔다는 건 조금 풀린 상황이에요. 네. 충돌 피했고요. 아, 네. 신정 선수 그래도 오늘 정말 경기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점수차는 나지만 네. 또 이 어려운 뒤돌리기 해결을 하네요. 네. 따라가면서 득점이 네. 되고 다시 뒤돌리기 형태가 나오는 자 노란 공이 지금 하얀 공 뒤쪽에 살짝 숨었는데 자, 여기서 뭐 코너에 있던 공 캐내는 과정까지는 좋았는데요. 네. 보이지 않는 모습이네요. 네. 조금각 찾아갑니다. 네. 하얀 공 저 틈 사이로 네, 키스 빼내는 네. 네, 두께 사용하면서 아 내공의 진로 완벽하게 또 만들어냈습니다. 네. 뒤쪽으로 끌어주네요. 옆돌리기. 이번에 충돌. 네. 마미칸 선수가 지금 뭐 한 점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자, 신정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봤는데 네. 여기서 끊기는 자, 장면이 나왔네. 네. 나왔던 모습인데요. 마밍캄의 타임아웃. 자, 지금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 뒤돌리기. 이번에도 힘을 좀 실어주는. 네. 오히려 짧게 빠져나갔죠? 네. 두 번째 세트 포인트에서 세트 마무리 못합니다.
경기 초반에는 또 지금 같은 공격을 했을 때또 득점이 됐던 마미캄 선수인데, 자, 다시 또 긴장감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뱅크샷. 오, 뱅크샷 성공. 네. 조금씩 추격하는 신정주. 신정주 선수 잘해줍니다. 네. 네. 정말 큰 실수 없이 계속해서 점수 쌓아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마미캄 선수 더욱더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죠. 네. 자, 10점 고지만 넘어간다면 이제 신정 선수도 또 이번 세트에서 끝낼 수도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조금씩 더 찾아오고 있고요. 뱅크샷으로. 이번에 성공하면 10점까지 가는데요, 일단은. 10점까지. 자, 맞지 않았어요. 네. 네. 공 한 반개 정도. 정말 조금 모자랐는데. 네. 자, 한번 승부선을 띄워봤는데 맞지 못했고요. 네. 자, 한 점 비껴치기 짧게. 오, 늘어날 수도 있는. 자, 세트포인트에서 득점 성공합니다. 득점 됐군요. 네. 네. 자, 마민캄이 6이닝까지 비교적 짧게 3세트 승리를 가져옵니다. 초반부터 뭐 아주 흐름을 계속 타고 갔던 3세트의 마민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뭔가 마음가짐을 딱 바꿔내면서 마미캄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력을 계속해서 좋게 이어나갔죠. 네. 15-8 마미캄이 3세트는 가져왔습니다. 세트 스코어 2-1 신정주가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